자, 이제 월명성을 정하는 방법에서 제가 월정법이라고 했는데요. 월을 정하는 방법이죠. 요거는 사주에 월두법이라는 거 아시죠? 갑기, 진연, 병인두 이렇게 해서 그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무슨 말? 갑기년에는 인의 윗자리가 병이 된다. 그래서 병인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건 월주법은 다섯 가지인데 여기서는 딱 세 가지죠. 자오묘유년은 이렇게 나가는 자오묘유년은 예 팔로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진술충미년은 예 오로 돼 있고 인신사해년은 이로 한다. 요거 이제 요거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이로 시작한다 그렇게 돼 있고 요게 인월이고요. 거꾸로 갑니다. 8, 7, 6 여기 인묘진 이렇게 가 있고 월은 이제 이렇게 쭉 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 이렇게 하는 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뭐 표를 갖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손가락에다가 넣는 거죠. 어떻게? 요 자리가 인이잖아요. 그래서 자오묘인 연생은 여기다 팔을 넣어서 월까지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요 자리는 고정이고 여기가 팔이 되고 5가 되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되면 2, 1, 9 이렇게 가고 5가 되면 5, 4, 3, 2 이렇게 쭉 가고 8이 되면 8, 7, 6, 5, 4, 3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손에다가 딱 익히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이 5월이잖아요. 그죠? 2018년 5월 이렇게 보면 2018년은 요거는 저 아시잖아. 2018년 계산은 저기 9에서 9를 빼니까 9죠. 그죠? 0이 되니까 9잖아요. 그래서 연도는 9인데 요 5월의 월 숫자를 알고 싶다. 그러면 2018년이 무슨 년인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무술년. 그지? 무술년이니까 아, 진술충미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진술충미년이니까 5를 여기다 붙인다. 여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봅니다. 5, 4, 3, 2, 1. 아, 1이구나. 그지? 5월의 숫자는 일백수성이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올해 요번 달 포국하면, 요번 달 포국이면 1, 5월이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포국이 되는 거죠? 1이니까 여기 암이고, 하고. 그죠? 그러면, 아, 요번 달에는 100이 안 좋겠고 600도 안 좋겠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선생님이 뭐더라? 8이에요. 8은 좀 괜찮고 100은 이번 달 여기 오셨으니까 공부 이외에 딴 짓은 잘 하지 마셔야지. 그죠? 여기 딱 들어오셨잖아. 또 여기 내 자리는 나는 중국에 갔고 내 자리에는 6 안파를 다 먹었잖아. 큰일 투자 하시면 100은 안 되죠. 그죠? 600은 감궁에 안팔 먹었으니까 고난궁, 세태궁에 또 안파까지 먹었으니까 재는 일이 없죠. 그리고 자신의 일은 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협조, 협동도 잘 안 되고 600은 집안 어떤 문제도 좀 안 되고 그렇겠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월을 찾는 거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찾는다면 이제 각자 자기 생일에서 자기 월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선생님은 갑오생인데 갑오년인데 월은 본인 사주 임진월 임신월 예 임신월 그럼 예 갑오년 임신월 그죠? 그럼 갑오년은 알고 있잖아 일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오년이니까 일단 여기가 팔이잖아요. 오년이니까 그럼 팔에서 신까지 가면 되지. 팔, 칠, 육 5, 4, 3, 2, 2죠. 예. 아, 2월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또, 저 뒤에 분은, 거기는 무슨 생이었더라? 을상. 을상. 을사생에, 을사년에, 이건 8이고, 월. 정해월. 정해월. 자, 정해월이면 4년이니까, 2로 시작해서. 2, 해가 여기잖아. 2, 1, 9, 8, 7, 6, 5, 4, 3, 2. 여기도
이. 이게 참 연월까지는 이게 제일 빨라요. 연월까지는. 그래서 연월까지는 그냥 휙 돌아갈 수 있죠. 요렇게 찾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요것만 외우면 되지. 8, 5, 2. 좌측인 요렇게 외우시고요. 좌측인에 8, 5, 2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좌측, 자년, 축년, 인원, 인년. 아, 자는 좌우묘유, 축은 진술축미, 인은 인신사에 8, 5, 2로 시작한다. 이것이 인월이죠.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거꾸로 가는 걸 좋아한다 그러시면 되죠. 이제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이걸 적어도 이 정도 내우셔야 돼. 그치? 그러면 이제 월은 이렇게 됐고요. 일은 어떠냐면 일은 계산이 안 돼요. 어떤 방법은 있는데 계산이 안 되니까 암산으로 못해서 그냥 만세력을 찾아보시고요. 근데 이제 일의 일에 대해서 한번 보면 어떤 게 돼 있냐면 요거는 일을 정하는 방법. 일은 저기 어떻게 보면 양둔이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갈라지는데 양둔 일이 있고 음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둔 일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둔하는 건 이건 기문둔갑의 둔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요. 치우쳤다, 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양에 속한 날짜가 있고 음에 속한 날짜가 있다. 근데 요 양둔일의 개념은 뭐냐면 동지 일부터 그러니까 동지 날이 들어가고 하지 이 하지 전날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동지 날부터 하지 전날이 양둔이란 뜻이에요. 즉 동지의 일양이 시생해서 하지의 일음이 시생하니까 그때까지. 즉 한번 잘 보세요. 하지가 속한 날이 언제예요? 5월이죠. 동지가 속한 날이 언제예요? 자월이죠. 자월부터 시작해서 5월 일부까지. 그러니까 자월의 일부부터 5월의 일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갑자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시작이 갑, 천간은 갑이고 일지는 지지는 일이 자니까 갑자일이야. 그래서 요거 두 개 조건을 같이 충족하는 게 동지에 가장 가까운 이거는 갑자일이고요. 갑자일이 시작점이야. 시작점인데 그때가 뭐냐면 일백으로 시작하고 그렇죠. 예. 일백 수성으로 시작하고 을축일이 이흑, 예. 병인일이 삼벽,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쭉쭉쭉 순행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음둔일은 반대죠. 하지일부터, 요거 이제 부터는 빼고 동지 전날까지고요. 요것도 동일하게, 예. 갑자일부터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하지의 일에 가장 가까운 갑자일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데, 이게 시작인데 요거는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이때 구자화성으로 시작합니다. 구자화로 시작하고 을축이 800목성이고 그지? 800토성 병인일이 칠적금성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합니다. 날짜가 역행을 한다는 거예요. 구성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번 요거를 이제 요 스마트폰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죠? 지금이 이제 5월이니까 지금 있어요. 어딜 찾냐면 역학 달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학 달력을 넣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한번 이제 스마트폰을 보셔야 되는데 예,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구성학을 깔았으면 역학 달력을 들어가세요. 그 처음에 도사폰에서 역학 도사폰을 찾아야지. 안 깔았어요. 도사폰 안 깔았으면 안 되는데 예, 예. 일단 거기서 보면 지금 역학 달력 들어갔죠?
역학탄력 들어가서 보면 지금 2018년 6월이라고 나오고요. 여기 보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하지가 있는 데를 한번 보세요. 지금이 하지 때니까 하지가 여기 6월 20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하지 지금 조금 전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간지로 되어 있고 여기 6월 1일을 보니까 갑자라고 되어 있어. 날짜가. 그럼 여기 구성이라고 누르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구성 옆에. 여기 구성 간지 구성이 있어. 위에. 구성을 누르면 6월 1일이 구자로 돼 있고요. 9876543일로 바뀌었죠. 네. 그럼 이게 바로 음둔이 된 거야. 이게 좀 미심쩍으면 하나 전달로 가보세요. 전달로 가보면 5월 31일이 구자로 끝났어요. 네. 구자로 끝났어. 그죠? 5월 31일 전달로 한번 가보세요. 구자로 끝났죠. 네. 그럼 구자에서 끝났는데 또 구자로 됐다는 얘기는 뭐야? 양둔이 1, 2, 3, 4, 5, 6, 7, 8, 9로 끝나고 다시 거꾸로 음둔이 9자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시 6월로 가서 여기 간지를 한번 눌러보면 2월 1일이 갑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하지에 가장 가까운 갑자일 날 바뀐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또 한번 가보세요. 어디로 가냐 하면 계속 그 다음 달을 눌러서 12월로 가보세요. 12월. 12월로 가면 이게 동지가 있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찾아봐. 그 갑자가 없어. 그죠? 갑자가 없어. 그럼 전달로 한번 가봅니다. 갑자로 가보니까 11월 28일 날 갑자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구성을 다시 한번 눌러봅니다. 구성을 눌렀더니 여기 보면 27일 날 100 됐고 28일 날 100으로 다시 시작하죠. 그러니까 100으로 끝나고 100으로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양두는 언제부터야? 11월 28일부터. 그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올해 아까 6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양둔이 음둔이고 11월 28일부터 넘어가면서 양둔이란 얘기죠. 이렇게 날짜는 이렇게 정하고요. 날짜는 이렇게밖에 정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만사력 같은 데를 보면 전부가 어떻게 됐냐면 그때쯤 가서 1, 2, 3, 4, 5, 6, 7, 8, 9한 다음에 98, 7, 6, 5, 4, 3에서 99가 두 번 찍히고 또 양둔으로 바뀔 때는 98, 7, 6, 5, 4, 3, 2, 1,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12월이나 6월에 거의 있어요. 12월이나 6월에.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음양둔을 찾을 수 있고요. 근데 1호는 이런데 만세력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은 아니야. 신은 요것만 정해지면 신은 계산으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만세력에서 시를 뽑아놓은 만세력이 없어요. 날짜까지만 있고 신은 자기가 계산해야 돼. 방법이 없이. 그래서 어떤 인간이 나보고 한번 저 시를 하자고 그랬는데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그거 하려면 다 해야 되잖아. 그지? 핸드폰으로는 되죠. 핸드폰으로. 근데 이제 책자로 내려면 힘이 드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근데 핸드폰 쓸 거면 그냥 저 도사폰을 쓰는 게 편하잖아요. 그냥 치면 나오니까. 자, 이제 신은 시정법을 갈게요. 신은 똑같죠. 뭐냐면 우리 머리 연에서 나왔듯이 신은 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양둔이 있고 양둔 일에 따른 시가 있고 음둔 일에 따른 시가 있어요. 그래서 양둔 일에 따른 시가 요거는 양둔 일이니까 좌우 묘유 일이 있고 또 진술 충미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인신사의 일이 있어요. 자, 볼게요. 이건 신은 자시가 기준이 처음이죠. 이건 쉬워요. 좌우묘유일은 그냥 무조건 1. 여기는 4, 7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여기서 자축인 가면 그냥 양둔이니까 남자니까 순행을 해서 쭉 가요. 5, 6, 7, 8, 9 이렇게 가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음둔일은 또 똑같이 좌우묘유, 진술충미, 아씨, 이게 쓰는 게 맞네. 1, 1, 인신사에,
이렇게 됐고, 요게 이제 요거는 또 똑같이 9, 8, 7 이렇게 나가고, 6, 5, 4 이렇게 나가고, 3, 2, 1 이렇게 나가죠. 요거예요 전부. 그래서 얘들은 양이니까 순행, 얘들은 양이 음이니까 역행,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제 요거를 손가락에다가 하는 거죠. 이제.